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권센터의 회장 정승진입니다. 지난달 공화당의 지도부가 이민개혁의 원칙을 발표하면서 드디어 이민개혁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내부의 반대에 직면한 공화당 지도부가 다가오는 중간선거를 위한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이민개혁 법안 추진을 다시 한번 뒤로 미루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방 차원에서 이민개혁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민자 커뮤니티는 두 손을 놓고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민개혁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함으로써 이민개혁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주정부와 시정부가 이민자 커뮤니티의 이로운 정책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캠페인들도 병행해야 합니다. 연방 차원에서 이민개혁이 지연되는 만큼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민자 커뮤니티의 입지를 넓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때마추어 지난 3월 5일 수요일에 뉴욕 주정부가 있는 알바니에서 이민자 권익 옹호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뉴욕 이민자연맹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 한인 커뮤니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민권센터, KCS, YWCA, 원광 커뮤니티 센터, 가정상담소 등의 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대형 버스 두 대를 대절하여 플러싱에서 아침 7시에 출발하여 알바니까지 가서 한 목소리로 한인 커뮤니티의 권익 옹호를 외쳤습니다. 이날은 뉴욕주 각지에서 이민자들이 주정부 청사가 있는 알바니에 모여 함께 오전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후에는 3355 흩어져서 수많은 주의원들과 주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이민자 커뮤니티가 주정부에 요구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날 주정부에 요구한 다양한 친이민 정책은 이민자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주정부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부터 교육, 주택, 보건, 노인복지 확대 등 다양한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확대하자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민자들을 위한 영어 교육, 법률 서비스, 시민권 신청, 이민자 소기업 지원 서비스 등에 편성되는 주정부의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민자들이 부닥치는 많은 장애물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영어 구사력이 부족하다는 것과 법률적인 문제들입니다. 이민자들이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돕는 서비스는 이민자가 이 땅에 튼튼히 뿌리 내리고 나아가 전체 경제에 더 큰 공헌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이민 정책은 궁극적으로는 경제를 활성화하여 주민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뉴욕주 전체 인구 중에 20% 이상이 이민자이며 뉴욕주 전체 노동인구 중에는 27% 이상이 이민자입니다. 이러한 이민자들의 비중과 공헌도에 비하여 아직도 주정부의 예산 편성에서 이민자 커뮤니티가 우리의 몫을 제대로 찾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인 및 이민자 커뮤니티의 권익을 옹호하는 일은 우리 모두 참여할 때 하나씩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민자 권익 옹호의 날 행사가 열렸던 지난 수요일의 날씨는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알바니에 모인 참가자들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한인 참가자 중에는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새벽 대바람부터 지팡이를 짚고 나오셔서 하루 종일 우리 커뮤니티의 권익 옹호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던 할머님, 할아버님들께 다시 한번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